내가 준비한 선물이 가장 특별하지. 아니 뭐야? 그걸 먼저 약간 내가 맞춰 내가 준비한 건 아니고 넷이 다 같이 준비한 거. 커플 신발. 네 개인데 커플 신발 아니야? 어떻게 알았어? 네 개라서. 아니 커플 신발 아니야. 커플 신발 아니야? 우정 신발이야. 우정 신발. 그래 커플은 아니지. 무튼 우리가 네 명이 커플, 두 명씩은 커플이 있는데. 아 그래. 네 명씩은 커플이 없는 것 같아서. 맞아 맞아. 네 명 커플 신발을 했어. 예. 근데 이게 흰색도 갖고 싶고 검은색도 갖고 싶어서 굉장히 특별해. 깜짝 이루시는 거야 우리. 오, 오. 이쁘지? 우와. 이게 어. 요즘 외국에서 엄청 핫하대. 야, 신발 네 개 다 똑같은 거야? 네 개 다 똑같은데 봐봐 엄마. 아 봐봐 엄마. 엄마. 혹시 내 엄마가 좀. 내 엄마한테 뭐 이런 걸 많이 줘서 그런가 봐. 이게 블랙이고. 아 블랙과 화이트가 있어. 여기 화이트야. 오. 이 화이트도 이쁘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신을 거야 언니. 좋아. 괜찮지? 어. 이게 아, 진정한 커플 신발이지. 두 개 갖고 두 개 같아? 그렇지. 어어 맞아 맞아 맞아. 어. 두 개 갖고 두 개. 그런 상황이야. 진짜 귀여운데? 엄청 편해 신어봐. 진짜 가벼워. 진짜 편해. 오 예. 그렇지. 진짜 편하지? 그럼 막 신발. 어때 마음에 들지 않아? 예 좋아. 그래서 우리 가끔 신발 부자인데 신발 더 부자야. 넷이 다 같이 연습할 때 이렇게 착해 그래. 신고 만나자고. 야 알겠지? 다들 그거 딱이지? 해. 문자해. 고마워. 신발. 신발. 자 그리고 이제부터 오케이. 네, 시작해볼까요? 시작이야 이제? 진정한 시작이지. 이 잠깐 순서 알려줄게. 1 네. 뭐야 이렇게 기대하게 만들어. 아니 일단 뭐지? 뜯어봐. 아, 뜯어봐? 일단 뜯어봐. 우리 기다린다. 어? 기다린다? 옷인가? 어? 괜찮아 괜찮아. 언니의 네. 흥분한 마음을 알겠어. 야 옷인가 봐. 아, 어? 목도리? 옷? 원피스니? 탁 펴봐야지. 야 우리 그러면 내기할래? 나는 일단 이게 와 이게 와 와 난 이거야. 어. 이런 반응 뭔지 알지? 나는 치워치워 치워치워. 뭐지? 제발 치워치워라고 했으면 좋겠다. 팍 펴봐야지. 아 원피스잖아! 아 원피스잖아! 집어치우라고요? 아니 입을게. 이런. 당장 입을 수 있어. 아 근데 요런 스타일 입을 수 있어. 셋 다 틀렸어. 아니야 너의 가장 가까워. 너가 일단 기다려. 어. 집어치워. 어. 집어치워 아니야. 한번 집어치워. 우리가 내기를 해서 언니 리액션을 가지고. 해봐 음원도. 나는 아 이게 뭐야? 난 이거였고. 어, 나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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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좀 적당하게 집어치워! 집어치워! 이거였어. 다솜이가 이겼다. 내가 지금 아까워. 언니의 아, 일단 다 뜯어보자 그럼. 아, 다 뜯어봐야 일단 돼? 뜯어볼까? 일단 다 뜯어보고 우리가 왜 이런 걸 샀는지 언니가 설명해줄게. 뭐야 이거? 이게 목에도 할 수 있고 이마에도 머리도 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잠깐만. 아, 그렇게 써도 내가... 되고 추우면 어떻게 써야 돼? 나 몰라. 호카호카 써! 야 거울이 안 보여가지고. 아, 야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잖아. 아니다. 아니, 이렇게 내려서 목에다 하는 거 하도 되는 거야. 목에다 하는 거야 원래는. 어 목에다 하는 게 예쁘다. 아 귀엽다 이거. 엄청난. 또 있어. 비싼 신발인 거야. 빨리. 당장 입혀보자. 이게 우리 반응인데. 야 얘 근데 작을 텐데 딱 맞을 거 같아. 이거. 여자는 역시 모르는 게 없지. 아니 귀여워. 아 이거 이쁘다. 약간 그 애견용품 파는데 전시되어 있는 인형 같아. 옷 입혀놓은 인형.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우와 야 나 이거 입고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아니 일단 그치 아니야. 일단 아, 그래? 여기 가격표가 이렇게 다 붙어있는 거야. 어? 가격표가 보이는 건 예의가 아니야. 난 비싼 거는 가끔 실수로 어? 가격표를 언니 쟤. 야! 가끔 실수로 가격표를 붙였어. 언니 쟤. 내 케이크! 야! 너 누가? 너 괜찮아? 강아지 원래 케이크 먹으면 안 되지 않아? 꼭 그런 건 아닌데 아 큰일 났다. 너 이씨! 아니 그러니까 왜 케이크를 여기다 놔뒀어? 애가 먹을 수도 있지. 왜 우리가 먹으려고. 우리가 먹으려고. 안 돼. 괜찮아? 얘 빨리 죽으면 안 된다고 맞아 거잖아. 강아지 사람을 죽으면 빨리 죽는다 그랬어. 엄마 잘못이 엄마 거기다 놔뒀으니까 미안해. 자 다음 자라서 야 그런 거 한 입씩 할 수도 있어 그치? 우리 리노는 커피도 먹고 김도 먹는데 뭐. 한번 산 인생에 맛있는 거 먹어야지. 이거 가방인가? 난 그렇게 생각한다. 아 반지다! 근데 이거 먼저 까. 사실 별로 안 중요해 언니. 아 그래? 어 별거 없어. 그럼 다시 내려놓고. 가방이야! 놀랬지? 이때가지고 코를 때렸어. 집중 좀 해줘. 지금 까잖아.
아, 귀엽지? 나 이거 들고 다녀? 귀여워. 아, 이거 언니가 뜯어요. 이 중에 골라줄게. 이번 신상 나온 거라 그래서 우리가 하긴 했는데 언니한테 화장품이네? 아, 립스틱? 아, 근데 이 중에 언니가 제일 추천해주고 싶은 색은 바로 이 색이야. 어? 예쁘지? 다홍이다, 다홍. 약간. 왜 나한테 이걸 추천해주고 싶지? 일단 우리가 오늘 언니한테 이런 옷을 사준 이유는 솔직히 우리가 생일 선물 언니한테 항상 줬을 때 보면 항상 언니가 필요한 걸 줬었잖아. 근데 언니가 쩝때 우리 고기 먹을 때 그랬잖아. 일상 탈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근데 언니랑 전혀 안 어울리고 언니가 해보지 않은 아나타일 같은 스타일로 우리가 일부러 골라본 거야. 근데 좀 들어봤지 않아? 좀 언니가 안 하던 스타일이어서? 맞아. 그래서 기쁘진 않지? 어. 그래서 선물 하나 덤으로 더 준비했어. 내가 기쁘... 그래서 선물 하나 덤으로 더 준비했어. 내가 기쁘... 아, 제일 기분 나빠요 지금. 되게 기대했는데. 나 지금 되게 기대했는데. 괜찮지 않아? 아니? 언니 발라주고 싶어. 발라버려. 아니야. 아니 일단 나도 저런 소미 그러면 알고 있었어. 언니가 옷을 이걸 갈아입고 와. 그럼 소미가 발라줘 입술을. 그래, 그래. 일단 갈아입고 와봐. 어떤지 보. 아, 편지 읽어볼래? 아, 편지. 아. 아니야, 읽지 마. 아, 싫어, 읽을 건데? 아, 편지는 생략하죠. 내가 아까 살짝 봤는데 소유가 좀 오글거리게 썼어. 그래? 소유! 소유! 투, 양파 보라보라찌. 이 표정. 어, 알아. 소유가 자주 하는 양파 보라보라찌. 이거. 언니한테는 편지를 처음 써보는 것 같네요. 크크크크. BGM 깔아주세요. 쇼타임이라는 프로그램은 참 좋아. 그치? 언니의 생일을 진짜 진짜 축하해요. 벌써 2015년이네요. 우리가 처음 만나고 지금까지는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시간 진짜 빨라, 그쵸? 학생에서 나와서 지내고 나서부터 뭔가 좀 더 뜸해진 사이가 된 것 같아요. 맨날 집에만 있지 말고 연락하삼요. 밥도 같이 먹고 술도 한잔하고 커피 마시면서 얘기도 하고. 역시 술은 빠지지 않는군. 생일 완전 축하해요. 크크크. 올해에도 다치지 말고 화이팅입니다. 뭔가 어색하다. 크크크. 강소유. 징그러워. 왜 내가 하는 거는 안 징그러워? 모르겠어. 그치? 이유는 모르겠어. 얘들아, 초는 빼고 먹어. 저게 초는 빼고 먹으면 되잖아. 너무 큰 민망함에. 초는 이렇게 빼고 먹는 거란다. 부끄럽다. 너무 고마워. 그런 옷 입고 나올게. 그래, 옷 입고 와. 자, 나 입고 올게. 아, 이거 참. 아, 뿌듯하다. 이쯤에서 한번 해줘야지. 아, 단란하다. 옆으로 좀 가져. 이것도 다 네. 풀어본 거야? 역시 촉하면 척이야. 야, 이거 오피를 오므려 놔야지. 안 그러면 나중에 집다 다친다. 귀엽네. 아니, 은근 잘 어울리는데 생각보다? 평소에 이런 걸 진짜 안 입어서. 괜찮네. 이쁘다. 좋아 좋아. 내가 얼마나 입을까? 내가 얼마나 입을 수 있을까? 언니. 그리고 언니 이것도 이것도. 야, 립은 내가 잘 바르는데 내가 바르면 안 돼? 뭘 언니가 야. 잘 발라. 야, 언니가 뭐 하는 거야? 언니 일로 와요. 근데 언니 미안한 거 내가 일부러 못생긴 걸 보려고 한 게 아니라 나도 내 입을 내 입술을 이렇게 발라 알지? 보이냐? 가자! 아, 귀여워! 렛츠고! 우리는 월미돌. 아, 렛츠고! 어디 렛츠고! 봐봐. 더 이상 어떻게 해줘. 소리 월미돌 출발! 네, 가면 멋있다. 완전 어린 초등학교 때 한 번인가 갔다. 일단 놀이기구 다 입고 왔니? 사격장. 오락실, 사격장. 우리가 하고 싶었던 평상시 오락실 있지? 예. 그런 것들 다 입고 길거리. 아직도 근데 언니 있고. 아직도 오락실이 있어? 어. 확실해? 어. 최근에 가봤어? 최근에 안 가봤지. 그래. 그 머리. 있을 것 같은데. 어. 있어. 없어지지 않았어. 평상시 못했어. 이 정도로 추울 거라고. 아, 좋아. 시원하네. 야구장! 어디? 야, 들어가! 어디로 들어가! 안녕하세요. 야, 이거. 당연히 내가 봤을 땐 이거 보라니가 태어난 게 잘못인 것 같아. 탐났다!
다른 멤버들의 콜라보레이션 노래는 무엇인가요? 네, 여러분 시스타의 쇼타임 재밌게 보셨나요? 시청 소감과 함께 본방 인증샷을 찍어서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저의 애장품 호랑이 모자입니다. 요즘 겨울이라서 날씨가 너무너무 춥잖아요. 머리 그리고 귀까지 따뜻하게 해주는 호랑이 모자인데요. 여러분들 이 모자로 따뜻한 겨울 보내셨으면 좋겠어요.